상위 5대 재벌그룹의 결사가 16년간 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결산은 지난해 504개로 2007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분석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기업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부동산, 임대업 부문에서는 롯데가 19개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뒀고 금융, 보험, 증권은 삼성이 16개로 제일 많았습니다. 경실련은 특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 혁신과 시장 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